오, 이거 은근히 잘 구현해놨는데요? 저거 뭐야? 어? 상전하납시오. 정치군에 안녕 왕군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게임은 콜로니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 마인크래프트스러운데 나라를 건설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함께 가죠. 우와, 완전 마인크래프트인데? 제가 마음먹고 여러분을 속였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마인크래프트로 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같아요, 그죠? 나무를 한번 캐볼까? 나무? 아, 나무를 캐는 모션 같은 건 없네.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캐지는 걸로.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쫄따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빨리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쫄따구들을 부려먹어 봅시다. 여기다가 떡 세우면은 짜잔! 왕군국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만 있으면 나라가 세워진 거라네요. 나라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있어야겠지? 국민들 데려오자. 모집! 네? 아, 침대가 필요하네. 오케이, 알겠어. 침대 같은 거 좀 만들어주면 되지, 그지? 이렇게 만들면은, 오케이, 자, 침대가 한 6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자, 침대를 한번 놔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좋아!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이렇게 침대만 깔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빨리 사람을 한번 모집해보도록 하죠. 자, 나의 노예, 아니 국민들 들어오세요. 예, 네, 국민들, 오케이. 자, 다섯 명이나 모집을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푸드가 저렇게 나가는데 하루에 25씩 딴대요. 그러니까 빨리 농사를 짓든 뭘 해서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열매 농사를 지을 거냐 밀 농사를 지을 거냐. 밀은 좀 느리고요, 열매는 좀 빠르대.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늘려주고. 자, 여기 한 명 일하세요. 그럼 옷 갈아입고 온다. 야, 자, 여기도 한 명 더. 이렇게. 자, 여기도 한 명 더 일하세요. 걷는 게 왜 저래? 아니, 보통 여러분 왼손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고 오른손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봐라. 야, 걷는 게 왜 이래? 야, 너네 이렇게 걸으면 군대 가서 큰일 나. 혼나, 완전 혼나. 자, 일단은 열매 농사를 한 이렇게 짓고 밀 농사도 좀 지어야지. 밀 농사는 느리다고는 하는데 느려도 좀 미리미리 지어놔야 좋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아, 좋아. 자, 애들이 알아서 일을 해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할 때 막 이게 내가 막 씨앗 심고 막 만들고 막 엿이 힘들었잖아. 난 여기서 건축만 해주면 돼.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씨앗도 심고 이렇게 열매도 따고요. 얘들아, 왜 벌써 자냐? 얘들아, 일은 다 하고 자지. 야, 이거 밀농사 누구야 이거? 왜 하다가 말고 자? 야근을 해서라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눈 뜨고 자네. 야, 일어나. 일해, 빨리 가서. 네? 엄마! 넌 낮에 찍혔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건방진 녀석. 자, 밤이 되면, 와, 근데 별 진짜 많다. 아름답다. 와, 달도, 야, 보름달이네. 오, 야! 달 움직인다! 별도 움직여! 오, 이거 은근히 잘 구현해놨는데요? 저거 뭐야? 어?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자네는 누가 봐도 좀비 같네요, 그죠? 손 이렇게 뻗고. 눈이 빛나잖아! 야, 얘를 없앨 수 있는 무기가 뭔가 없나? 활! 활 만들어, 활. 활? 화살? 화살? 화살, 여기 있네, 화살. 오케이. 자, 자, 이 녀석을 조조 죽였어. 경고한다, 경고한다. 어, 우리 애들 공격한다! 하! 오케이. 그럼 건방진 녀석들 한조 대기 중 점프샷 빠세야. 왕조 나가신다! 아! 위험한데?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이거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얘를 일어나요.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우리 어린이들. 자, 일단 제가 얘를 다 처리해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저 멀리, 저 멀리니까 한 이 정도? 오! 뭐야? 어디 맞춘 거지? 우와! 오! 나 활 완전 잘 쏘나봐! 와, 나 이거 의외의 적성을 찾았는데? 오버워치 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비는 먹을 것을 찾아 하루 종일 헤매였죠. 이 좀비는 사흘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열매, 나무 열매 먹고 싶다. 아주 불쌍한 좀비가 아닐 수 없군요. 열매 밭을 헤매던 좀비는 어! 뭐야? 좀비 갑자기 오다가 갑자기 죽고 애들은 갑자기 일어났네요. 에, 역시 기상나팔의 힘이다. 기상나팔 듣자마자 좀비들이 그냥 쓰러진 거지. 아, 군대 생각나.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일단 우리가 다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성벽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어.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렇게. 진짜 마인크래프트 하는 거 같다 이러니까. 좀비들이 한 칸 넘어 올라나? 좀비들 점프하는 거 못 봤잖아, 그죠? 그럼 못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성벽을 지어줍시다. 이 정도만 돼도 좀비들 이렇게 돌아오겠네. 이렇게 딱 경비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좀비들이 이렇게 오다가 안 된다고 하다가 돌아서 딱 가면은 이제 이 친구의 바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아무런 엄폐물 없이. 예, 천천히 걸어가다가 이 친구가 쏘는 화살에 다 맞아 죽는 겁니다. 아, 진짜 완전 똑똑하다. 누가 이거 만든 거야? 똑똑해, 똑똑해. 아. 이봐, 저 친구가. 어! 뭐야! 야! 이거 한 칸 뚫잖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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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아,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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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우리 노예들, 우리 국민들을 한 털끝도 못 건드린다, 이 자식들아! 안 되겠어. 이거 빨리 두 칸으로 증축 공사를 해야겠구만. 빠세, 빠세, 허, 오호, 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드디어 해가 뜨는구만, 다행이야.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좋아, 좋아. 너네들은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진짜 힘들었다, 진짜. 아,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진짜. 이 미로는 굉장히 효율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미로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다란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꺾게 합니다. 에.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 친구, 근무지로 옮기자. 구석에 있는 거 힘들었지? 너 이제 구석에 있지 말고 이 친구야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비들이 다른 데로 안 세고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여기 정면에 있는 이 친구의 활을 맞고 다 깨꼬닥 하겠지? 그것이 이 함정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길게 놔줘요. 좋아. 그리고 마치 좀비 여러분 이쪽이에요 하듯이 이렇게 횃불 두 개 놔줍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저쪽이군 저쪽이 길이군 하고 가다가 이제 죽겠죠. 예. 자, 애들이 이제 잘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슬슬 좀비가 나타나겠죠? 그 말인즉슨 좀비들의 나이트클럽도 오픈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따, 애들 잘도 자네. 얘는 잠 안 자나? 얘 좀 교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얘 며칠째 지금 밤새는 겁니까? 그대로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얘는. 부동자세야. 진짜 군인이야, 완전. 넌 이제 앞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를 하면은 왕군국의 최초 장군으로 임명하겠다, 알겠나? 보초서는 장군. 인구수가 10명밖에 안 되니까 한다 오! 쏴! 이 친구도 오! 나이스! 야, 역시 정면으로 오는 건 잘 쏘네요. 좋습니다. 자, 이 친구도 돌아오겠지, 이렇게? 길 찾는 건 또 잘해, 이 AI들이. 자, 쏴라! 장군감이네! 어? 너 이름은 이제 장군이다, 알겠냐? 장군아! 잘한다! 쏴! 쏴봐, 장군이! 우리 장군이! 쏘는 거야? 비록 대머리지만. 장군이의 화살 솜씨는 아주 기가 막히네요, 예. 저기 좀비 엄청 몰려온다. 저쪽 벽을 한번 가볼까? 저 벽 위를 이동해서 이 녀석들이 과연 벽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벌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설마 갑자기 되게 이러면 소름 돋겠다. 갑자기 막 어깨 동무를 무등을 태워서 넘겨주는 거지. 특수부대처럼. 그러진 않겠지? 네, 잘 죽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 멀리 옆. 취한다! 왕국이 취한다! 와, 인구수 14명 장난 아니야! 잘 나간다!
완전 좁아. 완전 좁아. 불켜.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죠? 음식도 그냥 계속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왕군 게임국을 한번 건설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는요, 여기를 저렇게 크게 넓혀가지고 좀 넓게 넓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어요. 예, 뭐 방어 체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예, 땅 자체를 좀 더 넓힐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땅을 넓혀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군이 고생 많았어, 장군이. 이제 촬영 끝나니까 좀 들어가서 좀 쉬고 다음번 촬영까지 좀 체력 좀 비축해놔. 알았지? 자, 다음번에도 이 게임 보고 싶으시다면은 댓글로 콜로니 서바이벌 해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구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 버튼 누르셔야 다음 편을 빨리 와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과연은 다음번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